오늘은 호주의 퇴직연금과 고용주로부터 연금을 미지급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호주에서 일을 하면 고용주는 근무자에게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호주에서는 이것을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.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 동안 고용주가 따로 보관하는 돈입니다. 이 퇴직연금은 은퇴하거나 65세가 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는 이 연금을 제3자인 연금관리기관의 계정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 이런 연금을 관리해주는 회사는 매우 다양한데 가능하면 여러 회사의 계정을 두는 것보다 하나의 계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계좌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가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18세 이상은 한 달에 $450 이상 지급, 18세 미만은 한 달에 $450 이상을 받고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입니다. 2014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평상시 수입의 최소 9.5%를 슈퍼에 지불해야 합니다. 만약에 호주에서 일을 했는데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. 이럴 경우는 호주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연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, 늦게 지불될 경우 또는 잘못된 펀드로 지불할 경우입니다.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정 기간 이후에도 연금을 못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. 이 연금을 지불하는 시기는 1년의 4분기로 나눠서 지불을 합니다.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아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신고 관련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. 이때 여러분이 신고를 할 때 제공해야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 본인의 택스 파일 넘버, 연금이 미지급된 기간, 고용주의 호주 사업자 번호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꼭 제공해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. 호주 사업자 번호는 여러분이 받은 페이슬립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임시 거주자인 경우는 호주를 떠나기 전에 이 연금을 조기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하는 웹사이트는 설명란에 첨부하니 확인해 주세요. 오늘은 호주 퇴직연금과 미지급된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 대처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.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